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학년 경영학과 법학연 로스쿨 심리학과 3학년 미술 전공하고 있습니다. 희망 초봉이 있을까 해서요. 지금 다니는 성균관대 학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대 현대자동차 어디일까요? 서울대보다 성균관대! 아니, 이거 술 아니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과학 계열 24학번 장희원입니다. 24학번 하리경입니다. 초봉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3-4천? 달에 400? 오빠가 그것보다 조금 덜 벌어가지고 오빠보다 많이 벌고 싶어서. 아, 오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중에 취업하실 때 지금 다니는 성균관대 학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글로벌 경영학과 2학년이고 어느 정도 받고 싶으세요?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5천 하겠습니다. 저 4천으로 좀 내릴게요. 네, 낼거요. 희망 기업도 있을까요? S 삼성전자. 최고의 직장 삼성전자대 현대자동차 어딜까요? 아무래도 삼성이 더 낫지 현대자동차 않을까. 졸업한 선배한테 살짝 들었는데 네. 급여 부분에서 삼성이 막 그렇게 좋다고는 못 들었어요. 나중에 근데. 현대장도 가시는 건가요? 한 번 들어가셨어요? 고민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몇 만이에요 구독자? 25만 정도입니다. 대기업이잖아. 전 도거동문학과고요. 2학년입니다 올해. 지금 제 축제 현장인 건가요? 아니요, 동아리 홍보부스인데 동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도거동문학과고 2학년이시잖아요. 희망초봉이 있을까 해서요. 3-4천? 나도 이런 데 좀 들어가고 싶다. 저희가 삼성물산이랑 인턴십 프로그램이 네네. 돼 있어가지고 아. 일단은 삼성물산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삼전대 현차. 저는 삼전이요. 왜냐 저희 학교는 삼성의 학교이기 때문에. 삼성의 학교예요? 네. 경영학과 20학번 김경 찬이라고 합니다. 20학번이면 화석인가요? 아, 암모나이트죠. 그 이상입니다. 제가 공상학번이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학군단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초봉으로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4,500에서 5,000. 취업에 지금 다니시는 성균관대학교 네.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아, 너무 어려운데. 저는 그렇죠? 현대차로. 요즘 전기차랑 배터리 쪽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소비자학과고요. 아. 2학년 회계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아, 회계사. 희망 초봉이 있을 것 같아요. 5,000. 그럼 희망 기업이 있다면 3일 3정.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10시간 11시간. 아직 2학년이신데 선배님들 보통 어떤 기업에 좀 취업을 하세요? 카드사나 은행. 삼전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매형 되실 분이 다니고 있는데 아. 좋다 해가지고. 아, 어떤 점이 좋대요? 복지나 문화 이런 데가. 미술 전공하고 있습니다. 초봉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4천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취업하실 때 성균관대학교라는 학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요새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미술 계열이면은 작가나 뭐 프리랜서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이 조금 불명확하다 보니까 교직을 한다던가 디자인 쪽으로 복수 전공을 택해서 디자인 회사로 좀 취업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각디자인학과 24학번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취준생이라면 초봉으로 네. 어느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천? 삼성전자 현대차 두 개가 붙었어요. 삼성! 성균관대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사랑해요. 성균관대는 학벌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성균관대 홍보 한번 잠깐 해볼까요? 태조 이성계가 설립한 국내 최고의 대학교 성균관대! 서울대보다 성균관대! 이거 술 아니죠? 술 아, 술 아니다. 경영학과 3학년. 4학년 경영학과. 입사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싶다. 3천에서 3,500. 7천에서 7,500 정도. 그럼 더블인데요. 지금은 전문직 희망하고 있어서. 회계사 정도. 선배님께서 일반 사기업.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장 어딜까요? 삼성전자. 저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제학과 3학년이고. 취업 준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분야. 저희 교내 블록체인 학회가 있는데 아, 지금 학회장을 맡고 있고요. 블록체인 이시면 또 이제 코인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비트코인 좋아하죠. 아, 비트코인. 희망 초봉이 있는지 궁금해요. 5천까지만 되면 좋겠어요. 5천. 보통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될까요?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하면 업비트 비스 이런 데인가요? 그럼 거래소도 취직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회사들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 글을 좀 발행하는 플랫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선배님들의 진로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보통 은행이나 아. 이제 금융권 가고 또 회계사 준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 삼성전자대 현대자동차 어딜까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위여서 현대자동차보다 압도적으로 낫다. 네. 심리학과 3학년. 희망 초봉과 희망 기업이 있다면 4천 정도. 4천 정도. 선배님들의 진로도 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론 심리학과는 거의 대부분 경영이나 경제 복전을 해서 대기업 쪽으로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약간 산업 심리 이런 아. 쪽을 살려서 삼성전자대 현대자동차. 팔이 안으로 굽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삼성 글로벌 쪽으로 좀 더 알려진 게 네임드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글로벌 리더학부 재학 중인 23학번 정혜승이라고 합니다. 초봉으로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월 200, 300. 혹시 나중에 취업하실 때 지금 성균관대라는 학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 네. 물론이죠. 선배분들 보시면 어떤 쪽으로 이제 나아가시나요? 대부분 법학 계열이나 아니면 행정, 그러니까 공무원 쪽으로 가시죠. 법학이요. 로스쿨 2학년이요. 첫 초봉으로 얼마 받으면 좋겠어요? 8천. 만약에 본인이 취준생이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두 개가 붙었어요. 삼성전자 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니까. 3학년 경영이요. 초봉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5에
5에서 6천. 주변에 선배분들 보면 어떤 쪽으로? 문과다 보니까 전문직. 성균관대 정도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는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공대한테는 밀리니까 확실히. 그래도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로얄스라고 미식축구부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2학년. 희망 초봉도 여쭙고 있어요. 4에서 5천은. 4에서 5천 네. 정도. 희망 기업도 있을까요? 기업보다는 고시 쪽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고시라면 5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5급이나 뭐 외교관 홍보자 시험이나. 아 지금 성균관대 영어 영문학과 선배님들이 어디로 취업을 하세요? 다른 전공보다는 정해진 길은 없는 것 같고 네. 대부분 다 글로벌한 기업들로 가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대 현대자동차. 삼성 뽑겠습니다. 아니 삼성에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체감을 하시나요? 여기서보다는 수원에 있는 율정 캠퍼스를 가시면은 확실히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꾼이라고 해서 명륜 중앙 스트리트 힙합 댄스 동아리고요.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사회학과고요. 네. 복수 전공으로 컬처 앤 테크놀로지 3학년 2학기. 아, 희망 초봉이 되면 어느 정도? 3천 정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오라던가 에그이즈 커밍이라던가. 좀 3천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거긴 약간 꿈의 직장이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제작사 같은데 기회가 되는 대로 취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 현대자동차. 저는 삼성전자요. 어? 태오 삼성전자. 아, 그 태오죠. 태오인가요? 계약과 다니고 있는 3학년 권준원입니다. 초봉으로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기자직 준비라서 4천 이상이면 좋다. 가장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어딜까요? 조선일보죠. 방송보다는 신문 쪽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업계 티어로 따지면 제일 높은 기업이니까. 취업에 성균관대학교라는 학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손해볼 학벌은 아니다라고. 삼성전자, 현대차 두 군데에서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현대차 저희 누나가 삼성전자 다니는데 뭔가 튀는 그런 것보다는 맞춰진 일을 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들었었거든요. 한국철업과 박사 수료생 김가람입니다. 초봉으로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배들 보면은 월 한 400에서 500 선?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교수가 되는 거죠. 스케이트보드 동아리인가요? 스노우보드 동아리. 아 스노우보드 동아리.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2학년이요. 아,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 좀 궁금해요.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회계법인에 가고 싶어요. 회계법인. 네. 저는 IOC에서 일하고 싶어요. IOC가 어떤 거죠? 올림픽 위원회. 제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동아리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쓸 때나. 그쵸. 그럼 이제 희망 초봉도 있을 것 같거든요. 500만 원? 연봉 5천만 원? 5천만 원. 보통 어떤 기업에 좀 취업을 하세요? 주로 회계사 준비하시는 선배들이 많아서 빅펌에 변호사로 가신 분들도 네. 있고 HR이나 그냥 대기업에서 취직하시는 분들. 성균관대 생입법은 최고의 직장. 삼전대 현대자동차 어딜까요? 하나 둘 셋. 재무 회계 영어 물류는 어디 있는 거야? 진짜 AI 매칭 캐치. 삼전. 아무래도 저희가 삼성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맞습니다. 체감은 못하지만 이렇게 말 잘 해놓으면 언젠간 돌아오지 네. 않을까라는 심정. 이사장님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다 삼전이래요. 우린 현차도 좀 있었는데? 우리라면? 현차 좋은 거 아니까. 나도 현차 해도 되나? 둘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어?